야, 조선시대에 그 철종이 강원도 산골에 살았다가 이제 왕이 되셨잖아요. 근데 궁궐에 뭐 음식이 굉장히 막잘 차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드시고, 야, 이 시래기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것만 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철종 최애 시래기.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야, 이 시래기가 임금님이 드셨는데, 야, 이게 어떤 맛일지? 우와. 아우, 제대로인데. 야, 또 먹고 싶다. 맛있겠다. 와, 그냥 그리고 와, 되게 잘 쪘다. 잘 삶았다. 네. 확실히 부드럽다. 와, 줄기 살아 있잖아요. 와. 원래 시래기 같은 거 먹으면은 좀 질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줄기다 보니까 막 질기고 좀 먹기 꺼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제가 평소에 먹었던 시래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 평소에 시래기를 드세요? 예. 시래기 국으로. 예. 아. 시래기에도 뭔가 비법이 들어갔나? 아, 진짜 저거 맛있겠다. 와, 찢어져 그냥 쭉쭉. 보통 시래기가 그 쿰쿰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내추럴합니다. 그리고 얘도 좀 고소해요. 아, 여기다 뭐 넣으시는지 좀 궁금한데? 너무 궁금해. 그냥 밥에다가 시래기를. 저렇게 그치 또 말아서 시래기 저렇게 먹어 잘 말았다. 아, 저 밥이랑만 먹어도 그럼요, 진짜 그럼요. 진짜 부드러워 보이네요. 진짜 근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포슬포슬한 밥에다가 이 시래기를 딱 올리니까 아, 조합이 예술입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청국장. 제대로 한 그릇 주네, 뚝배기로. 아, 청국장 백반 만원 넘지 않아요? 넘지, 만원 넘지. 그냥 청국장만 나오고, 반찬 한두개 나오고. 맞아. 아, 이거지. 깊고 풍미 있는 이 청국장의 맛. 아, 이걸 외국인들이 왜 싫어할까? 밥이랑 저거 하나만 가져도 밥한 그릇 뚝딱인데. 그쵸. 아, 못 보겠다. 너무 힘들어. 침이 너무 나와요. 와.